안녕하세요, 왓띠입니다. 유튜브 홈페이지 배너, 현수막, 브로셔, 발표자료 제작 시 사용하는 폰트가 있는데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이시죠? 폰트 구매 가격이 만만치 않아 구매가 쉽지 않고요. 이로 인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법무법인으로부터 공문이라도 받으시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상용 무료 한글 폰트를 검색해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며 힘들게 다운로드 받으실 텐데요.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사이트 단 한 곳만 기억하시면 원하는 스타일의 상업용 무료 폰트를 쉽게 찾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를 실행한 후 눈누를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정말 여기 있는 폰트가 모두 무료인가요? 네, 맞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아 쓰이지 않는 무료 한글 폰트들을 한 곳에 모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사이트로 다음과 같은 디자이너와 개발자분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첫 페이지에서 추천 폰트가 보이는데요. 아, 혹시 눈누 로고가 살짝 가려져서 보이시나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크롬에서 접속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무료 폰트가 약 40여 개 정도 보이는데요. 겨우 40여 개밖에 없는 건가요? 실망하셨나요? 위에 메뉴를 보시면은 모든 폰트가 있습니다. 클릭하신 후 스크롤을 아래로 계속 내려보시면은 네, 이 정도면 만족하시나요? 사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화면 왼쪽 상단에 자신이 사용할 문구를 입력하여 모든 폰트의 느낌을 바로 확인하면서 검색할 수 있고요. 마음에 드시는 폰트를 클릭하면 아래쪽에 해당 폰트의 상업적 사용 범위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좀 더 디테일한 라이센스 내용은 해당 폰트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추가로 웹 폰트로 사용하기 위한 스크립트도 제공합니다. 기본 정보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었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해당 폰트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접속이 되고요.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OTF와 TTF가 뭔가요? 아하, 이게 설명하자면 꽤 긴데요. 심플하게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윈도우즈에서 문서 작업이나 웹 디자인을 하실 때는 TTF를 선택하시고요. 고해상도의 전문 그래픽 작업을 하시거나 맥을 사용하실 경우 OTF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금은 어려운 용어가 있죠. 베지어 곡선은 조절점이 2차원 방식의 경우 1개, 3차원 방식의 경우 2개가 있으며 좀 더 세밀한 곡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림과 같이 3차원 방식을 사용하는 OTF가 유리합니다. 기존에는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무료 폰트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셨는데요. 이제는 눈누를 통해 쉽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양한 폰트를 활용하여 멋진 결과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